대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또 가끔 대파를 안 먹는 어른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파를 많이 넣어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파 새우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나라 대표 향신 채소 대파. 생으로 사용할 때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있지만 익힐수록 촉촉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살아나는 반전 매력의 식재료다. 대파는 수분량이 달라 초록 부분과 하얀 부분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 새우 볶음밥에 들어갈 대파도 총총 썰어 준비하자. 대파 보관법은요, 토막 쳐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지만요, 오래 두고 드실 때는 송송 썰거나 길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국이나 찌개, 볶음용에 잘 쓸 수 있습니다.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좀 더 잘게 다져도 좋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달걀도 넉넉하게 준비하자. 곱게 저어야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이 완성된다. 기름들은 팬에 타지 않게 중불에서 구워주는데 달걀물이 한 대 덩어리 지지 않게 부쳐내는 것이 포인트. 송송 썰어 넣은 대파도 기름에 달달 볶아 향을 낸다. 벌써부터 침샘 폭발. 오늘 대파 새우 볶음밥의 포인트는 대파를 충분히 볶는 것입니다. 먼저 따로 대파를 충분히 볶아주셔야지 단맛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준비한 재료를 따로 볶아주기만 하면 끝! 센 불에 채소를 볶은 후 새우와 피망을 한 대 넣어 살짝 볶아주자. 여기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깊은 맛을 더해줄 굴소스, 참기름, 그리고 소금, 후추를 넣고 뭉치지 않게 섞어준다. 밥이 뭉개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 자르듯 볶아주는 게 요령. 마지막으로 에그 스크램블과 볶음밥을 넣어 합체하면 대파 새우 볶음밥 끝! 오늘 대파 새우 볶음밥에 들어가는 밥은 뜨거운 밥으로 하셔야지 잘 볶아지고요. 밥도 따로, 채소를 따로 해서 같이 합치셔야지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납니다. 작은 용기나 밥공기에 볶음밥을 담아 접시 위에 소복이 올려주고 새싹 채소로 싱그럽게 장식해주면 색감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대파 새우 볶음밥이 완성된다. 대파 한 뿌리와 새우 몇 개, 냉장고 속 달걀과 채소 두어 가지로 만들어낸 근사한 비주얼. 씹는 식감이 살아있다.